생각보다 괜찮아. 어, 괜찮아요? 네. 네, 들어오셔도 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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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죠? 여기, 아, 여기가요? 지난번에 올라온 거 혹시 보셨어요? 아, 네, 봤습니다. 댓글 다 읽어보셨어요? 네, 대체로 그냥 많이 읽어봤는데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뭔가 지 같다고 저 같다고 자기같이 잘 그려놨고 뭔가 자기 같은 로고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뭔가 아 옛날부터 준비를 했구나 라는 거를 또 알아주시는 댓글도 많아서 좋았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 플리즈 잉글리시 저거 자막 뭐 그런 거 있길래 해갖고 몸무게 관련해서 78에서 83 수정하지 말아달라고 그 얘기 대충 네. 본 것 같긴 한데 수정을 했더라고요. 아, 수정을 또 했어요? 네. 지금? 어, 굳이? 83kg? 아 지금 나 다시 또 줄고 있는데? 본다. 영어 댓글도 많네요. What about one episode dancing class with 유경? 어, 유경이와 댄싱 클래스를 해보는 게 어떠냐? 유경아 듣고 있니? 답변들이 담백하고 진솔한 게 딱 박성진 같아요. 난 네 사람이다. 마늘을 향한 마음 찐이네. 아, 살 것 같다. 마이데이 나무위키 몸무게 아직 바꾸지 말랬지만 그새 83kg로 바꿔놓은 거 진짜 웃겨. 키키키. 또 이걸 또 곳에 또 바꿔놨네. 신체 178cm, 83kg. 괄호 열고 줄어드는 중 뭡니까 이거? 지금 어, 좀 더 줄어들어서 81kg쯤 되는 것 같아요. 또 81kg로 또 고치겠죠? 곳에 이걸 바꿔놨네.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? 아직 식사는 못했습니다. 뭐 드시고 싶으세요? 저 좀 약간 좀 라이트한 거 좋아요. 지금은 좀 덮밥이나 볶음밥? 이런 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. 아, 그게 라이트한 거? 네, 라이트한 거. 라이트하다 해가지고 저 샐러드 이런 거 좋아해요. 아, 전혀 그런 거는 밥으로 지금 안 합니다. 뭐 주시는 건가요? 네. 아, 네. 뭐 먹는 거예요? 어, 매운 거 되게 많이 드시던데 굴삭볶음도 막 계속 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, 감사합니다. 어, 이 조합으로 뭐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. 한 번도요? 네, 그냥 떡볶이랑 치킨은 먹어봤는데 네, 이렇게는 처음이에요. 먹겠습니다, 그럼. 맛있네.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먹고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거 사실 조합을 안 해도 와 뒤에 좀 매콤함이 오네요. 이렇게 왜 아침 먹는지 알겠네. 이걸 먹다가 얘를 먹는 동시에 갑자기 뭔가 매콤함이 좀 사라져. 혓바닥이 좀 덜 얼얼해지는 느낌.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.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. 따로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? 아닌가? 따로따로가 너무 맛있어서 이게 한꺼번에 같이 넣는 것보다는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순서대로 그냥 왔다 갔다 어, 저는 뭐 굳이 그냥 같이 먹는 것보다는 따로 먹겠습니다. 근데 지금 뭔가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나 혼자 먹고 있으니까 뭔가 되게 미안한데? 오 뭐야? 아 기가 막히네. 치킨 그 국물 마시는 사람도 있던데 약간 동치미 먹는 것처럼 그런 느낌.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굳이? 어머? 나쁘진 않네요. 저희 중학생 때 이제 상대리랑 같은 중학교를 나와서 저희 집에서는 맨날 매운 치킨을 먹었어요. 근데 상대리는 진짜 매운 걸 아예 못 먹거든요. 매운 거 한 세 조각 먹더니 얘가 진짜 빅업을 해가지고 땀을 막 흘리고 아 맵다 하더니 그 다음날 이제 같이 그 학원 MT를 가기로 해서 스키장을 가는 날이었는데 스키장에 안 있고 계속 화장실만 갔어. 너무 힘들어하더라고. 떡볶이에 관한 썰은 없으세요? 썰을 왜? 다 나오세요. 퐁퐁장이라고 하는데 그 트램플린 막 이렇게 모아놓고 지하에 있는 건데 이제
퐁퐁 타다가 좀 이제 배고프면 앞에 나와가지고 뭐 거기서 번데기나 아니면 뭐 떡볶이 뭐 오뎅 이런 거 많이 먹고 그렇게 했는데, 옛날에 컵떡볶이가 이거 절반 되는 그 종이컵 있잖아요. 그게 거기에다가 이제 50원에 엄청 사람한테 담아줘가지고 그것도 진짜 맛있게 먹고, 그러고 이제 중학생쯤 되고 처음 남포동 놀러 갔을 때, 와 길바닥에 뭐 시뻘건 떡볶이가 있길래 맛있겠다 싶어서 먹어봤다가 떡볶이가 그런 맛있는 거였는데 처음 느껴봤어요. 떡이 진짜 장난 아니고 가래떡 그냥 그대로 그냥 넣어가지고 막 떡볶이를 만드는 건데, 와 그 먹었던 처음 첫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나요. 그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. 근데 이제 50원짜리 떡볶이가 있었어요? 네, 50원에 그냥 그 컵에다 아주 담아줬어요.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니까 100원짜리가 있었고 거기 엄청 쌌던 건가 그냥? 아, 그래갖고, 아니. 아직이 안 남을 것 같은데. 아니, 그 동네에서 먹다가, 다른 동네를 넘어왔는데, 갑자기 컵떡볶이야, 뭐, 300원, 막 이러길래. 이게 좀 이상하다. 그랬군. 사장님한테 한번 영상편지 할까요? 선생님. 50원, 50원. 아, 선생님한테, 홍콩당 네. 선생님한테, 안녕하세요, 형님. 잘 지내시죠?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었으니까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싸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제가 홍콩도 타고 떡볶이도 먹고 후보 먹을 거 다 뽑아 먹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형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. 아, 정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진지하게 얘기야. 좆댓 구알. 아, 감독님 표정이 안 좋으신데. 이게 뭐예요 근데? 뭔가 내가 많이 보던 것 같은데, 사람 먹는 거죠 이거? 소금인 것 같은데? 홍대창 튀김에 덜 익은 굴다 먹으면 맞나요 이게? 이거 한번 보실래요? 뭐 야무지게 또 소스 같이 이거 먹으면 한번 먹어볼게요. 익었어요? 익었는데 소스가 한 절반 정도는 얹어 아니에요 이거? 왜 이렇게 안 맵지? 엽떡을 먹다가 먹어서 이런 덜 맵게 느껴지나 봐요. 그러면 대창 한번 먹어볼게요. 이야 이런 거구나. 이야 이런 뭐라 해야 되지? 허니콤보에 안에 닭이 없는 느낌? 그냥 안에 기름만 가득 차 있는 느낌인데. 와 좋네요. 오 재밌네요. 헬로 좆댓 구알.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소스에 살짝 찍어서 이렇게 불닭볶음면에 같이 싸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. 속기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? 네, 조금만 있다가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은 오 너무 급해. 오 잔향이 남아있네요. 오. 아니, 저거를 막 10인분씩 해서 잘 드시던데? 아니 그걸 10인분을 먹는다고요? 저는 그 먹방을 못하겠네요. 와 약간 씹자마자 어떤 느낌인지? 씹자마자 그냥 육즙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기름기가 쑥 들어오는데, 와 그 고기 구워 먹을 때 이제 기름 이렇게 받치잖아요. 고기 하나 먹고 기름 한 원샷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와 저 느끼한 거 굉장히 잘 먹는 편이었는데. 네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처음에 먹을 때는 겉부분이랑 약간 느낌이 좀 괜찮아서 요거에다가 불닭볶음면이 섞이니까 그래도 조화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했는데, 그 안쪽을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. 이건 먹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. 와 이런 걸 왜 먹은 건데. 아니 진짜 이게 조회수가 그렇게 잘 나온대요. 와 뭐 때문이지? 괴로워하는 모습이 재밌나? 네 다음에는 들어갈게요. 와우 뭐죠? 생크림을 데워서 물티저스를 말아먹는 거예요. 그 어떤 맛일지는 알 것 같은데, 아 이게 진짜 시리얼 느낌으로 약간 먹는 거고 이렇게 말아 먹으면 생 초콜릿 맛이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. 그만큼 맛있나 봐요. 오 그렇게 먹는다고요?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이거 생각보다 양호한데요? 양호하니까 왜 이렇게 더 걱정되지? 이거는 더 뜨겁게 먹으면 애가 확실히 녹아서 입안에서 그냥 씹히는 거 없이 그냥 싹 들어갈 것 같아. 그리고
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들이마시는 뭔가 초코우유가 될 것 같은 느낌? 아, 이걸 왜 먹는지 충분히 알 것 같네요. 뭘 더 추가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달아서 저는 좀 상콤한 게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프루치딩은 좀 약간 상콤한 맛이 나네요. 아니면 오히려 여기에다 과일을 띄워 먹어도, 하치처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아, 근데 이거 많이 먹으면 혈당 수치가 막 급격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건 먹을 만한 것 같아요. 맛있다고 하시는데 물린 것 같아요. 왜냐면 좀 물리네요. 너무 달아요. 그냥 레몬 되게 통으로 씹어 먹어도 될 것 같아 지금. 진짜 이거 단 거를 엄청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를 뭐 대야에 드시든 상관없겠지만 이거 자체가 너무 달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 한 팩도 다 못 먹겠는데요. 최고의 음식과 최악의 음식을 뽑아보자면 최고는 처음 먹었던 엽기떡볶이와 허리콤보. 다들 이제 인정할 만한 그런 조합이니까 저도 그냥 즐기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. 최악은 건강을 생각하면 이게 최악일 것 같아요. 근데 맛을 생각한다면 저는 단연 두 번째 홍대창과 불닭볶음면 최악이지 않았나 싶은데 너무 보내보고 싶어요. 지금 보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짜릿한 경험을 선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고로 뽑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하지만 저는 또 진실되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가 최악으로 뽑겠습니다. 마지막 메뉴 하나 더 있는데. 오, 또 있어요? 아까 아~ 먹은 것 같은데? 이거보다 도전 안 해도 돼요? 너무 좋죠? 아니 지금 해도 반응이 아닌데 나중에 늘 도전하는 인생입니다. 인생은 도전한 거예요. 아니요, 제가 쿠키용으로 그냥 유튜브 생태계를 알기 위해서 이런 콘텐츠를 한 거기 때문에 씹는 이 바삭한 소리 ASMR을 한번 해볼게요. 맛있어요. 이렇게 여기서 팝창창창창창창 이렇게 또 뭐야 이거 하려고 또 게임 더 해달라 했구만. 이렇게 좋은 날에 왜 이런 게임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웃겨서 지금. 야!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